가족 의혹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에게 이 자료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으로서는 웃고 계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청팀에서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한다고 하셨지만 선택적 팩트체크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.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들 그 학생들 가운데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학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다른 학교들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들 그 마땅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. 제가 보이시죠? 오른쪽이 충북대 제출 자료인데 경북대학교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. 도대체 저희에게 뭘 보고 이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.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드님께서 17년에 떨어졌고 18년에 합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스펙은 다 똑같아요. 17, 18년이. 그건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. 그런데 18년도는 40점 이상 차이가, 40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는가를 보려면 17년도의 입학원서와 18년도의 입학원서를 비교를 해야 분석할 수 있는데 18년 것만 자료 제출을 하시고 17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. 즉, 아빠 찬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건지 17년도 아들의 입학원서를 오후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.